네, 그렇게 됐습니다. 아직까지 뭐 이렇게 공연 계획 이런 건 많이 없고요. 그냥 SNS 같은데 그냥 회사 페이지에 영상 같은 게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름에 미니 앨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5곡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기대를 해주세요. 네, 그러면 여기서 뭐 홍보, SNS 홍보나 그런 거를 SNS 계정 해주시면 그 페이스북에 디지컬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죠? 디지컬? 네, 디지컬. 그 연애 네, 정보 오바마라 이런 거 맞아요. 거기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이 진짜요? 계시고요. 네, 그래서 거기에 아마 제가 싱글이 나오거나 뭐 영상 촬영 이런 거 하면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. 네. 꼭 볼게요. 꼭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은 나중에 대표님이 저 싱글 나올 때 한번 올려주시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TLC의 무대였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여기서 또 됐으면 좋겠고요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팀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, 그 FAB 아카데미에서 또 다른 한 팀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소개해 볼게요. 싱어송라이터 지다희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지다희라고 합니다. 네. 제가 작곡하고 노래까지 다 하고 있고요. 네, 이쪽은 기타 치시는 홍원상 씨입니다. 목소리 들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그 FAB 아카데미에서 기타 치고 있는 홍원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 그 아까 TRC처럼 이렇게 데뷔를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? 아, 저는 이제 싱글 앨범이 있고요. 그게 이제 작년 7월에 나왔어요. 네, 멜론이랑 이런 음원 사이트에 나에게 와줘? 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. 지금 오늘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어쿠스틱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곡을 들려드리진 못해서 좀 아쉬운데 혹시 이제 오늘 저의 노래를 들어보시고 너무 좋다 목소리가 멜론으로 들어주실 거예요. 네, 그러면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포토타임. 네,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.